네, 안녕하십니까. 전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알고리즘 중에 무방량 그래프의 한 종류인 프림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림 알고리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방량 그래프입니다. 무방량 그래프. 방향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점과 정점 사이에 화살표가 아니라 실선으로 이어진 그래프입니다. 실선으로 이어지면 무방량 그래프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최소 신장 나무 (minimum spanning tree)라고 하는 그 기반의 알고리즘이다라고 표현됩니다. 프림 알고리즘의 특징은 일단 임의의 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으로부터 최소 간선을 선택해 나가면서 정점을 추가해 나가는 알고리즘이고, 이때 기존 정점도 포함시키면서 기존 정점에서 뻗어나가는 간선들을 전부 다 비교합니다. 그게 조금 특징이죠.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찾는 알고리즘이고, 그래프 G가 V,E인 경우는 만약에 이진입을 이용한다고 할 때는 평균 O 표기법으로는 E log V가 되고, 최악에는 OV의 제곱성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키워드로 좀 암기해 두시고요. 이때 V는 정점수고 E는 간선수입니다. 그래서 log V의 정점이 여기에 온다는 점. 프림 알고리즘의 실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초의 임의의 정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점 S가 되겠죠. S라고 이제 표기하는 거죠. 스타트. 그 다음에 다음 정점을 선택할 때 최소 비용의 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최초 정점과 다음 정점의 집합셋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예를 들면 다음 정점이 S라고 하면, 정점 S를 A라고, A 정점을 선택했다고 하면 요 집합에는 A, 뭐 E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임의 정점. 그죠? A와 E가 가장 최소 간선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리고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반복하느냐면, 이 집합에 포함된 정점으로부터 출발하는, 출발의 개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정점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간선들을 다 비교해서 가장 최소 비용의 간선을 선택하는 그 루프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예를 보면서 한번 보시죠. 프림 알고리즘의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점 A를 최초의 시작 정점이라고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간선들 중에 가장 최소 간선, 당연히 AF가 되겠죠? 네, AF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림 알고리즘 특징 중 하나가, 그럼 집합셋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A 정점과 F 정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간선들을 다 비교합니다. 그러면 AB가 27의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FE가 25의 비용이니까 당연히 둘 중에는 이게 저렴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합셋이 어떻게 되죠? AFE가 되죠? 그러면 AFE 모든 정점에서 또 간선을 다 비교합니다. 그러면 A와 B, 그 다음에 E와 D, F로부터 연결된 건 없으니까요. 그죠? 이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을 찾으면 27보다는 21이 저렴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AFED 중에서 가장 최소 간선을 찾습니다. 이거죠. AFEDC에서 가장 최소 간선을 찾습니다. 그러면 15가 가장 작죠? 17, 15, 그죠? 23, 17, 15, 27 중에 비교하면 이게 가장 작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FEDCB에서 비교를 하면 가장 최소 간선을 보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알고리즘의 첫 번째 원칙, 모든 정점을 순회한다. 그 다음에 사이클을 만들지 않는다. 이 개념에 만족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조금 전에 그림했던 바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집합관계를 서술해 가면서 표에다가 이쁘게 표현하면 프리말고리즘에 대한 풀이는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